간추린 해외 뉴스입니다. 이집트에서 크리스천 아들이 무슬림 여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어머니가 거리에 나체로 내몰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으로 두 종교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무슬림과 크리스천의 교제는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집트 당국이 안일한 입장을 취해 크리스천 남성은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교회 수장이 유럽연합 탈퇴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난민 유입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기독교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사회를 지향하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 독자적인 길을 걷지 않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 사제의 성추문 사건과 피임 등 교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성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여성이 교회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터키 동남부 기독교 마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세인트 메리 교회가 붕괴돼 기독교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어 터키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확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